역시 있었어. 와, 이렇게 물살이 빠른데도 산천어가 나와 있습니다. 와, 사이즈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컴퍼니 민물시태 정소민입니다. 장마 시즌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계류 낚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양양권에 찾아와서 산천어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오늘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몇 마리의 산천어를 만나봤고요. 오늘 사용한 낚싯대, 제이스컴퍼니가 새롭게 출시한 빅도드 앤 마운틴 스트림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이스컴퍼니에서 한간 계류 전용 낚싯대로 출시된 빅도드 앤 마운틴 스트림은 총 두 가지 스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F473 울트라 라이트 모델, 그리고 BF503 라이트 모델 두 가지 스펙입니다. 먼저 BF473 울트라 라이트 모델입니다. BF473 울트라 라이트 모델은 적절한 길이의 글라스 블랭크가 선사하는 편안함과 테크니컬한 캐스팅 성능을 보여주는 계류 베이트 피네스 장르에서 꼭 필요한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BF473 울트라 라이트 모델은 전장 1400mm로 절수는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은 길이는 495mm로 보관과 이동이 용이합니다. 루어 허용 무게는 3g에서 5g까지이며 라인은 4에서 6파운드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75.6g으로 글라스 낚싯대 중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F503 라이트 모델입니다. BF503 라이트 모델은 원류와 계류는 물론 폭이 넓은 중류권까지 사용이 가능한 범용 아이템이고요. 산천어와 무지개 통역까지 공략이 가능한 멀티성이 강조된 모델입니다. BF503 라이트 모델은 전장 1520mm로 절수는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어 허용 범위는 3에서 6g이고요. 적정 라인은 4에서 6파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무게는 83.3g으로 역시 가벼운 무게에 속합니다. 빅소드 앤 마운틴 스트림 낚싯대는 두 스펙 모두 3절로 이루어진 S2 글라스 소재의 블랭크로 루어의 슬로우 팔로우를 통해서 정확하고 쾌적한 캐스팅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계류 베이트 피네스 낚싯대입니다. 또한 빅소드 앤 마운틴 스트림 낚싯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글라스 블랭크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힘새를 이용한 베이트 캐스팅 전용 모델로서 수풀이 우거져 있는 산간 계류 낚시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낚시를 가능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스윙을 통한 캐스팅을 할 경우 산간 계류 낚시에서 우거진 수풀의 방해를 받게 되어 효율적인 낚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빅소드 마운틴 스트림 낚싯대는 글라스 블랭크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힘새를 이용하여 캐스팅 반경은 줄이면서 정확하고 간결한 캐스팅 메커니즘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빅소드 앤 마운틴 스트림 낚싯대입니다. 오늘 제가 주력으로 사용한 낚싯대는 BF473 울트라 라이트 모델입니다. 제가 오늘 낚시에서 이 낚싯대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간 계류에 나와 있습니다. 폭이 좁고 포인트가 아기자기합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 더 테크니컬한 캐스팅을 구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짧고 조금 더 부드러운 힘새를 갖고 있는 BF473 캐스팅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503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요, 오늘 낚시했던 산간 계류도 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큰 필드에서 조금 더 먼 비거리를 요할 때, 그리고 조금 더 큰 대상어를 무리 없이 랜딩하고자 할 때, 그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름다운 필드에서 즐기는 계류 베이트 피네스 장르, 제이스컴퍼니에서 새롭게 출시한 빅소드 앤 마운틴 스트림 낚싯대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빅소드 앤 마운틴 스트림.